반갑습니다. 뽀키트입니다. 최근에 저희 뽀키트 채널이 무려 10만이 넘었습니다. 어? 넘었어요? 아마 요거 나갈 때쯤 넘었을걸? 지금 99,978명까지 내가 보고 왔는데 분명히 나갈 때는 10만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이제 들어오는 이 네임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닌자 측에서 광고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알아서 잘 나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광고를 주셨습니다. 큰 수확이다, 큰 수확. 그 닌자 측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2020년도까지 미국 내 소형 주방가전 1위 브랜드가 닌자 브랜드입니다. 아이스크림 메이커 중에서는 1등이다. 딱 작동시키고 2분 만에 나온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 정말 아 나 충격 먹었어.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스트 31 깃빵냉이를 그냥 안 가도 돼요. 쿠폰 있으면 남들 주세요. 아니지 돈 받고 팔아 당근에 그 정도야. 베스트 큰일 났어 이제. 안 돼, 장사. 버튼 작동 어떻게 하냐면 아이스크림 있죠? 그 밑에 저지방 아이스크림 있죠? 그 밑에 젤라또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샤베트 있죠? 스무디 볼 있고 밀크쉐이크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가지고 레시피북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레시피북이. 내용 많아. 내용 진짜 많고 되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댁에서 그냥 해드시면 돼. 따라만 해도 베스트 이제 짜이젠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이스크림 만든 다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또 뭐 넣고 싶잖아요. 그쵸. 초코칩, 토핑 이런 거 넣을 때는 믹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되더라고.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저도 아몬드요. 그리고 이 제품 안쪽에서 힘이 좀 센 모터와 그게 작동을 하면서 날이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게 공기를 촤악 넣어주면서 아이스크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쫀득하고 폭신폭신한 샤베까지도 된다. 살짝 열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버튼 툭 누르면 알아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빠져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가 기본 구성품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딱딱딱딱 해서 기포가 쫙 들어갈 수 있게 딱 마련이 되어 있죠. 얘는 뭔가를 잘라주면서 막 섞어주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깨트리는 정도다. 크리미야, 크리미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치, 크리미날. 분리세척 간단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패드를 내치라고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툭 눌러주면 툭 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간단하죠? 그럼 얘 어떻게? 다 같이 식세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얘 식세기에다가 끼울 때도 간단합니다. 요거 요렇게 패드를 내치를 요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툭툭툭툭 이렇게 누르면 또 끝. 끝. 간단하죠?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쉽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재료들을 담으세요. 담은 다음에 이 레시피북대로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레시피북대로 안 하시고 다 본인이 이미 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셔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돼. 응, 그니까 원래 한국인은 레시피 잘 안 돼요. 진짜 맛있게 돼. 특히 난 더 안 보거든. 여기다가 아무거나 때려 넣으시고 여기 맥스에다가만 딱 맞추시면 돼요. 액상을 조금 섞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레몬즙도 괜찮고 커피도 괜찮고 우유, 요거트,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뭐 생크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스 넣어도 되고 하루 동안 얼렸다가 딱 넣고 돌리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투게더 같은 걸 만들겠다 라고 하면 우유에다가 생크림에다가 바닐라 뭐 조금 페이스트 그 다음에 크림치즈 또 뭐 넣느냐 아 맞다 설탕 원하시는 대로 안에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넣으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요 위치까지만 딱 맞추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뚜껑에 얼려 넣으세요. 우리 이거 내일 먹을 거니까 내일 점심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다. 수박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잘게 조샀는데 이유는 가급적이면 수박을 많이 넣고 싶어가지고 조금 잘게 자르는 게 좋아요. 아 정말 아 왜 꼭 드실 때 그렇게 카메라를 보고 드세요? 볼까봐. 얘의 핵심은 레몬즙이야. 단맛이 신맛과 만나면 확 살아납니다. 레몬즙만 이렇게 싹 넣으면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럼 샤베트인데 시큼해야지. 나중에 먹어봐. 베스 아빈스 레인보우 샤베트 넌 갔다 이제. 요렇게 좀 섞어줍니다. 요렇게 흔들어갖고 물을 그냥 자작하게 만들어주면 끝. 그 다음에 꽝꽝 얼려있는 지금 걸 줬지만 안 얼려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망고 시판 냉동 망고 다 때려 붓고 바로 생크림을 붓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도 괜찮다. 밑으로 잘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잘 눌러주면서 참았다.
이렇게 맞지? 정민아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된다. 24시간 딱 얼린 상태로 가져와서 끼우고 돌리면 된다. 되시죠? 우리가 이거 해보려고 오늘 날이다. 오늘 날이야. 오늘 아주 장사다. 베스 빈스 끝났구나. 우리 해보자. 이만큼 우리 다 해볼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뭐 해볼까?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 큰일 났네. 수박. 엄마는 외계인이야. 뭐야 쟤. 베스 빈스 가. 얘 식세기에다가 바닐라 쉬운 거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해서 돌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방향대로 해서 살짝 끼우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싹 하면 올라간다. 짠다이. 너무 신기하죠? 갈리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돌아갑니다. 잘 봐야 돼. 봐봐. 이게 도는 거야. 이게 한 1분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천천히 올라오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해하긴 이르다. 아니 저게 얼마나 힘이 좋으면 이 꽝꽝 언 거를 밑으로 내려갔잖아 이미 지금 벌써. 다 됐어. 그리고 천천히 올라와 이제. 이게 기포가 중간에 계속 들어가면서 흔히 말하는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바뀐다라는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게 나올 거야. 수저랑 하나씩 줘. 일단 잡아봐. 열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드셔. 궁작작 궁작작 짠. 따라리라라리라리라리라. 야 포커스 맞춰봐. 빠다라 따라 따라라라. 먹어보자. 잠깐만 내가. 질감이 장난 아니지 질감. 질감이 진짜. 먹어보자. 아, 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진짜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진짜로. 이거 투게더 아니야? 투게더야. 투게더. 이거 진짜 투게더인데? 오. 쿠키앤크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이 가운데에다가 싹 부은 다음에 다시 믹스를 하잖아요. 그럼 섞어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 주세요 이거. 야 덮어 아직 아니야 덮어. 왜요 이만큼 남았다니까 기다려봐. 아,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황도 아주 쉬운 거 복숭아 샤베트. 황도하고 파인애플 주스나 이런 거 살짝 섞어야 돼. 샤베트는 조금 더 오래 걸려. 이게 제일 내려가는데 샤베트가 제일 오래 걸려. 더 빠르고 해졌을 느낌이 좀 더 빠른 것 같아. 요게 딱 소리가 줄면 약간 설레. 몇 번 해봤다고 이게 설레더라니까. 생각보다 되게 제품이 견고한 느낌이 들지 그지? 사실 이 정도 얼음에 단단하기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 끝났다. 어떻게? 턱 누르고 디디릭 따닥. 오 예! 신기한 것 같아. 이렇게 됐어. 이거 보여? 어떻게 이래? 어. 이게 이렇게 단단했었다는 거잖아.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 광고에서 어. 아 이게 믹서기에 돌리는 맛이 아니네. 어 믹서기에 돌리는 맛. 이거 약간 그거다. 복숭아 맛 새콤달콤 맛. 겁나 맛있어. 아 이게 맛이 레인보우 샤벳 맛이야. 그래 이게 레인보우 샤벳이야. 레인보우 샤벳이다. 와 나 레인보우 샤벳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순서 상관없이 빨리 해볼게요. 수가. 샤벳. 너무 맛있지 않아? 야, 되게 충격적이었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2분씩이라 금방 아니냐? 2분이야. 요게 실제로 방금 복숭아 샤베트입니다. 너무 이쁘다. 어, 잘 나온다니까. 또 먹어봅시다. 다음 거. 진짜 너무 수박이다. 되게 신나 보이네. 어 이거 진짜 재밌거든. 근데 해봐봐. 되게 재밌어. 오 아, 되게 포슬포슬하다. 아, 구슬 아이스크림 같다니까. 먹어봐. 구슬 아이스크림 같아요. 과일 질감에 따라서도 조금 이게 나오는 게 다르구나. 넣은 재료에 따라 달라져. 얘는 레몬 주스랑 수박 기가 막히지. 많이 먹어요. 장난이 좋대. 쓸일 없어. 그런 것 좀 나 없을 때 얘기하면 안 돼.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뭐 애를 낳을까 뭐 할 거야. 다음 거를 아 스무디볼을 한번 해보자. 요게 뭐였더라? 망고하고 코코넛 밀크? 요게 들어가 있는 그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째로 과일 그대로. 이런 우리 집에 그거 먹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러 갈래? 요거 아까 했던 수박 아이스크림.
너무 예쁘지? 오. 야, 이게 뭔데 이렇게 신기하냐. 이야. 근데 사실 스무디볼은 이 망고 넣고 코코넛 밀크 넣어갖고 약간 조금 쫀득해. 그냥 약간 빨리 녹는 느낌? 아, 태국이야. 코코넛 밀크 향이 강하게 나. 그래서 이 위에 토핑 얹어가지고 먹잖아 보통. 뭔지 알겠지? 태국이야, 태국. 얘는 이런 식으로 스쿱을 이런 식으로 우와 보입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요. 이건 뭐야? 이게 이겁니다. 아 그래? 견과류랑 위에 막 여러 가지 얹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베리류들이랑 콘프로스트 먹듯이 위에 콘프로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한 끼 식단용이다. 그 다음은 쪼꼬. 쪼꼬가 맛있다고 했지? 쪼꼬가 이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젤라또를 한번 해볼까? 네. 젤라또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우와 젤라또 봐. 젤라또 봐. 돌아가는 거 보여? 공이 만들어지고 있어. 동글동글. 젤라또는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뭐가 들어가세요? 노른자가 들어가요. 계란 노른자? 노른자가 들어가고 설탕이랑 같이 끓여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답하지 마. 넣는 거. 그 레시피가 다 있어요? 있어. 저기 다 있어. 아, 요렇게 되는구나. 막 성내. 아, 요렇게. 그 이탈리아 아저씨들이 왜 막 넣고 막 버무리듯이 막 하잖아. 젤라또 뭔지 알지? 그 느낌이구나. 얘가 약간 더 소프트하다. 오. 카메라가 보여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똑같이 얼렸는데, 그치? 신기하다. 수인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자두? 네. 자두를 사서 직접 잘라가지고 만든. 샤벳. 뭐 왜?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빨리. 지금이니. 빨리.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봐. 미쳤다, 이거 봐. 미쳤다. 생 자두로 만든 샤벳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자두가. 지금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다 난 이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뚜껑에 있는 것도 꺼내 먹어야지. 이거 진짜 그냥 자두인데? 그냥 생 자두 같아. 너무 맛있다. 미쳤다. 자 라스트로 넌 알코올 모히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모네이드랑 위에가 라임 생 애플민트가 들어가 있는. 약간 내가 토핑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나? 믹스해주면 되지 않아요? 오? 오? 괜찮은데? 어? 왜요? 맛있어. 아, 맛있어요? 어이가 없어? 와 이거 진짜 리얼 샤벳이다. 와 머리 아파. 아, 맛있다. 맛있지? 네. 위에 있는 민트 위주로 먹어봐. 아! 머리 너무 아파. 근데 맛있어요. 아 고리 띵해요 지금. 자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저희가 써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게 자주 손이 갈 것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격이 20만원대 한 중반? 혜택을 다 받으시면 그거보다 조금 아래 23-24만원대 요사에서 다 결제 가능한 뭐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Nope. 아이스크림 할 수 있는 것들 과일로 만들 수 있는 거 크림류로 만들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재료 넣고 만드는 거 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 안전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다. 따라해 보셔라. 깜짝 놀란다. 와 너무 맛있어.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촬영을 해본 게 저희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시중에 팔고 있는 베스트 라빈스며 뭐 구순 아이스크림며 투게더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진짜 비교도 안 돼요. 정말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었지. 또 신기한 의견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만들어가지고 먹어보고 소감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